안녕하세요. 다육테라스입니다. 오늘 이 아이들을 좀 보여드릴까 해요. 이 아이들은 이꼬지 아이들이에요. 엄마 몸에서 떨어진 입장을 갖고 이렇게 인정도로 키워놨답니다. 여러 가지 아이들이 섞여 있죠. 그리고 얘는 방울복랑이에요. 얘가 아주 그냥 싫어하던 아이인데 여름에 이렇게 입장을 좀 떨구다가 이제 겨우 좀 애들이 싱싱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애는 야곱센이에요. 약간 입장 끝에서 보랏빛이 들어오고 있죠. 얘도 고생해서 이렇게 못난이였답니다. 그리고 얘는 알사탕이에요. 알사탕인데 요 알사탕에서 떨어진 아이를 심어갖고 요렇게 자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쁘게 지금 초록초록하니 아주 토실토실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얘는 바닐라비스예요. 얘는 얘도 입장을 제가 이렇게 꼽아가지고서 이렇게 나왔답니다. 이렇게 이쁘게 아주 토실토실하니 이쁘지요. 그리고 얘가 알사탕. 얘가 아주 여름에 고생해갖고 아주 줄줄이 다 떨어졌던 아이가 이렇게 지금 아주 풍성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얘는 경화금이에요. 경화금 내가 두 아이를 샀는데 얘네들은 재작년에 제가 봄에 샀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화분을 안 바꿔줬는데 여름에 고생해서 입이 다 말라가지고 힘들었던 아이들 지금 이렇게 초록초록하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얘는 수예요. 아주 얘는 아주 입장이 토실토실하니 아주 이쁘게 저 줄무늬 좀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주 얘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답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잘 크고 있어요, 얘도. 얘는 철한데 아주 이렇게 엮여져 있는 애가 아주 이쁘게 잘 크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 화분에 있는 아이들. 제가 그냥 그 모주에서, 모주는 죽고, 이렇게 그냥 그 모주 몸에서 나온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이 보편적으로 다. 그런데 잘 크고 있다가, 아, 진짜 올 여름 잘 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제가 여기 그 차광을 안 해주는 바람에 완전히 타고, 이렇게 그냥, 완전히 뿌리까지 망가졌답니다. 그래서 여기 남은 아이들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는 스톰이에요. 스톰인데, 그나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잘 이렇게 견뎌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꿋꿋이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얘는 아르제예요. 입장 끝에서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얘는 건강하게 잘 있답니다. 그리고 얘는 마리아인데 제가 조그만 아이를 갖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입장은 탔지만 잘 크고 있답니다. 얘도. 그리고 얘는 펄그레이예요. 얘는 언제나 아주 건강하게 잘 있는 아이인데 올 여름에 이렇게 얘도 입장 끝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래갖고 지금 겨우 물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벤바디스예요. 그래도 그나마 얘는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고 잘 크고 있답니다. 그리고 얘는 롱기시마 교배종인데요. 붉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그래도 얘도 여름에 고생하고 이제 겨우 이렇게 초록빛이지만 건강하게 지금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얘는 핑크팁스예요. 얘는 진짜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아이인데 차광 때문에 이렇게 탔어요, 얘도.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얘도. 그리고 여기에 봄, 여름이 들었으면서 아주 꽃을 너무 이쁘게 피워줬던 아이예요. 아주 꽃한송이가 아주 크게 큼지막하게 크는 노란 꽃을 피워준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그래도 이렇게 풍성하니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얘는 스잔나에. 얘가 이 아이 꽃필 때 같이 핀 아이예요. 근데 그냥 노란 별꽃을 너무 이쁘게 피워줬던 아이. 한몇 달을 저를 즐겁게 해주던 아이예요. 근데 지금은 여름을 이렇게 겨우 잘 나고 지금 이렇게 좀 쪼그라진 상태지만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얘는 당선인데 얘도 아까 천냥하고 똑같이 아주 큰 꽃을 피워준 아이였어요. 그런데 얘는 좀 시름시름하네요.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건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아주 진짜 실하게 군생을 잘 이루고 있던 아이예요, 얘가. 아주 진짜 풍성하니 아주 그냥 붉은색으로 아주 이쁘게
크고 있었던 아이인데 올 여름에 요 모양으로 이렇게 그냥 다 아이들 자고 딴 아이들은 떨어지고 이 두 아이만 겨우 살아남아서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 끝에서 붉게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살아줘서 진짜 고마운 아이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아이들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윤희는 요즘에 이 아이들이 조금씩 나아지니까 여름에 제가 잘못해서 다 태웠던 아이들 겨우 살아나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진짜 기특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